정말 많은 분들이 그 제 방송 봤었어요. 그래서 김준호 선배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된다. 팬미팅을 하자. 그러니 난리가 난 거 채팅창에 저희가 기본 방송을 하면 1000명이 봤거든요. 매일매일 방송했는데도 온다는 사람이 한 200명 정도 된 거예요. 야, 이거는 나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인원이다. 그래서 김준호, 그리고 김지민, 그때 김원여 씨, 그다음에 홍인규 씨, 김지호 씨. 연예인이 6명이 온 거예요. 다 멤버들이야. 그래 와가지고 이제 200명을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좀 웃겨줄 수 있을까 해서 200분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연예인 6명, 단 한 분 오셨어요. 진짜요? 난 아직도 기억나. 부산에서 KTX 타고 온 재민호수님. 재민호수님이 양손에 단간 두 박스를 들고 오셨어요. 아마 상주 거로 추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자기도 놀랐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연예인이 계시죠? 그래서 재민호수님의 팬미팅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나요? 무슨 일을 하시나요? 그래가지고 일단도 녹화 달라고 말해야 되고 하니까 예능계 양대 무용원 둘이 나왔어요. 항상 얘기합니다. 영원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기계적으로 영원히 안 들어오는 사람 또 선배 또 이경규 씨가 있고. 아, 그렇죠, 그렇죠. 진짜 없지. 자, 전현무 씨. 네. 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KBS가 인정한 MBC의 아들, 전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두 개 다 걸고 가네요. 네네네. 예, 예. 아, 얼마 전에 KBS에 파일럿을 하러 갔는데. 예, 예. 아, 예. 거기 그 선배님들이 여기 웬일이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미 그쪽에서도 MBC 아들로 인정을 하고 있어서. 전현무 씨랑 만나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무슨 프로야? 아, 몇 시간 걸려? 아, 두 시간? 한 시간 반? 이렇게 쓱 얘기하고. 예. 너도 날이네. 전현무 씨, MBC에 대한 뭐 애사심으로 출연했다고요? 네, 뭐 사실 그 작년에 여기서 취직한 적이 없는데 네. 애사심 취직한 적이 없는데 어쨌든 네. 애사심이 생겼고요. 아, 제2의 뭐, 고향으로서 네. 또 이제 작년에 대상을 네. 또 주시해 아주 고마운 방송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MBC에서 오는 프로는 제가 거절하기 좀 힘들어요. 진짜 힘들겠다. 아. 대상 받아가지고. 네. 아, 제가 스케줄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대상 받고 뭐 대상 받고 좀 달라진 거냐 이런 얘기를 바로 하니까 변했나. 네. 아니 지금 제가 보니까 약간 힘든 프로 뜻밖의 큐를 하는 거 알아달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뜻밖의 큐가 사실은 지금 뜻밖의 큐 한다고 지금 유세 부리는 거야 뭐야? 아 유세 부리는 게 아니라 네. 아니 그렇게 들리는데 정확히 여전히 남의만 안 듣는 거야. 그게 뜻밖의 큐라는 프로가 원래 이제 그 새로 런칭하는 프로로 무도 후속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도와달라, 힘을 실어달라. 그래서 제가 게스트로 나갔습니다. 아, 다음 주 한 번만 더 나오래요. 아, 너무 재밌었다고. 근데 대본을 보니까 MC가 돼 있는 거예요. MC였는데. 전현무 이수근 2MC로 돼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쭉 MC로. 예, 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뭐, 좀 간다간다 같은데, 그 프로. 아, 폐지 확정이야. 그래, 그럼 됐잖아. 나 어느 시간, 어느 시간 들었는데. 폐지 소식부터 들었어. 예, 네, 아, 그리고 전현무 씨 얼마 전에 큰 충격을 받고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그래요? 어떤? 무슨. 아. 영혼 없이 인터뷰에 뭔 얘기인지 몰라. 아니, 언제까지 이럴 거야. 게스트를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내 얘기라는 게 어색해서. 네. 저 얼마 전에. 계속 그... 원고를 봐. 이게 자꾸 있어요, 씨. MC 본능이야. 계속 이 연구를 부른 거야, 뭔 얘기. 큰 충격을 받고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그래요? 아니, 그. 그래서요. 무슨 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녹화장에서, 복도에서 되게 반가운 얼굴을 만난 거예요. 근데 작가분이었어요. 그래서, 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얼굴 많이 좋아졌다. 요즘 무슨 프로 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오빠랑 수임식에 1년째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앞에 그 질문이 영원 없는 거거든. 야! 요즘 무슨 프로그램이가 내가 기계적으로 나오는 말인데. 공부 같긴 한데. 아니, 전현무 씨. 네. 내가 몇 년 전에 페르베스 받아가지고 잘 지내지? 우리 뭐해? 했더니 오빠랑 라스 2년째예요. 아니. 와, 정말 영원을. 방송계에 나 같은 사람 한 명이면 좋게. 왜 너까지 그래? 야, 컴퓨터인데 메모리 없이 다니는 거야. 오늘만 사는 거야.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조금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좀 챙기고 해야 되는데 작가들 이름을 좀 외우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얘기를 할 때 약간 그래도 좀 저장을 좀 하는 버릇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아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아마 한 시간 후에 만나면 또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아, 그렇다니까. 전현무 씨가 일을 좀 줄이나 싶더니 최근에 드라마를 진출했어요? 카메오도 아니고 예고. 아. 그 저기 K본부 때
PD 선배 부탁이어가지고 또 뷰티 인사이드의 드라마에 얼굴 바뀌는 서현진 씨가 저로 바뀌어서 이제 이민기 씨가 놀래는 역할을 했었죠. 근데 드라마 같은 데 좀 욕심 있어요? 이제 뭐 예능은 여러 가지를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김구라 씨는 공감을 못할 텐데 우리 다작인들 사이에 연기도 되는 분이 신동엽 씨. 아, 저 연기도 해요. 연기 언제 해요? 나 떡국열차 있잖아. 대단한 열정이 없으면 못 찍는 거라고. 아이고, 좀 제대로 된 거. 그게 왜 제대로 된 게 아니야? 영화로 아니, 찍었는데. 전극으로. 그래. 전극. 전극이야, 그게. 아, 근데 진짜 김구라 씨 연기만 전극이에요. 그래. 아, 진짜. 전극이야. 맞아요. 제일 궁금해서. 맞아. 연기 못해. 내가 나는데. 제일 연기 못하는. 못해요. 연기 참 모든 연기하고 보신 거예요. 가르는 연기 얼마나 잘한대 내가. 아니, 떡국 열차요? 그쪽 약간 그런 거? 그랬는데 이제 신동엽 씨가 요즘에 또 드라마 하시잖아요. 아, 맞아. 연기하더라. 도구. 연기를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또 진지하게 너무 잘하시잖아요. 아, 원래 연기 잘해요. 연기 또 전공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시간이 되면 이렇게 막 이렇게 까메오 이런 건 이제 많이 했으니까 좀 제대로 한번 고정으로 짝.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영국 가는 그런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일요일에 녹화를 했는데 VCR을 무려 12개를 봤습니다. 그게 단대 그러면 그게 방송이 12개를 보면 VCR을 단대? 남이 가정을 12개를 보니까 그것도 너무 어렵겠다. 아, 이건 아니구나 12개 본 거 한 3회분 아니었어요 하루에? 한 달치 나오고 거의 오른쪽 TV 오른쪽 하단부에만 출연한단 말이야. 여기에 나올 일이 없어. 여기에만 이거 나온다는 얘기예요. 절반 이상이 그렇지, 아니야. 그렇지. 시선은 광적이야. 이거 광적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약간 딱지 크기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올해 이제 해외 가는 프로도 하고 그런 게 나 그거 했을 때 되게 놀랐어요. 그런 좀 욕구가 있긴 있어요. 영혼이 없다는 얘기도 이제 우스개로 많이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제가 다작을 하게 됐는데 결정적인 역할 하신 분이 김구라 씨예요. 제가 김구라 씨랑 야 갑자기 왜 나올 줄어 저랑 집 고쳐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맞아 맞아. 한 집 죽게 새 집 다. 예, 그거가 하루에 두 개를 뜨는 프로그램인데 중간에 이제 세트를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텀이 좀 있어요. 한 두세 시간을 쉬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대기실에서 누워 자거나 뭐 어디 갔다 오거나 하는데 그 매니저가 급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김구라 씨한테. 그래서 녹화는 끝났으면 야 그거 어떻게 됐냐? 아 형 그거 하시게요? 놀면 뭐 해? 가서 피나 뽑고 오자고 그러더니 방송에 혼혈을 하고 다시 두 번째 녹화 오는 거야. 그래? 내가 저걸 보고 야 내가 힘들다고 이럴 때가 아니구나. 피나 뽑고 오자니 뭐야? 혼혈 생방송 갔다 왔잖아 중간에. 아니야. 나 헌혈 생방송 한 적 없어. 지금 파주에서 저기 여의도까지 매혈을 뽑고 왔어. 매혈 아니야. 그래서 아니야. 호산도 아니야 뭐야? 이 잘못 들었구나. 호산도 출연료가 얼마 안 된다고 그랬는데 놀면 뭐해. 피나 뽑고 오는 거지 뭐. 근데 TV를 보니까 누워서 뽑고 있더라고. 너무 큰 얘기 한 거야. 그러니까 KBS에서 시청자가 돼서 이거 뽑았잖아. 큰 적 없어. 1TV에서 하는 거. 내가 좀 이따 검색해본다. 내가 뽑은 적이 없는데 뽑았다고 그래. 그럼 뽑는 걸 지켜봤겠지. 아니 생각이 왔어. 생각이 내가 힘들다고 징징댈 때가 아니야. 세상에 중간 시간을 저렇게 활용하는 거야. 난 중간에 저녁 못 치는데 비잖아 시간이. 그러면 저는 이제 사우나에 갔다 왔어요 항상. 사우나 가다가 그때는 피부 봤다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건 그렇고. 아니 뭐.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고. 뭔가 생각이 났나 봐. 그러니까 이거나 방송을 하다가 한 3시간 비면 아 방송을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네. 나 너무 놀랐어. 보통 사람은 쉴 생각하는데. 그렇죠. 피를 뽑지는 않았어요. 전현무 씨의 그 더티 섹시의 시작은 이제 매생이잖아요. 네, 매생이었죠. 매생이를 공개한 것은 본인이 뭐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 왜냐면 이제 나 혼자 산다에서 지금 제가 이제 회장직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김광규 씨랑 육중환 씨. 그러니까 그 나 혼자 산다의 핵심일 때가 있었어요. 초반에. 그래서 이제 그 김광규 육중환 사이에서 제가 회장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제가 진행하는 거 말고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 뭐 열애를 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가서 이제 그 사우나라는 씬이 있었는데 이게 몸도 이쁘지도 않은데다가 여기 고기 몰려 있나요? 반달 가슴곰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남탕에 누워 있고 물 안에 있는데 이게 이제 털이 뜨잖아요. 물에. 내가 봐도 너무 더러운 거야. 이렇게 하늘하늘 거리고 있겠다. 물 안에서는.
얘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데 몸은 안 보이는데 이 털만 떠 있거든요. 예. 너무 더러운 거죠. 사람 머리 하나가 이렇게. 이 정도 꽤 길구나. 길어요, 길어요. 길고 되게 긴가 보다. 예, 길고 이렇게 떠 있길래 너무 더러워가지고. 예, 수북해요. 편집을 시켜달라고 할까 하다가 이걸로라도 캐릭터를 잡아야겠다. 잘했어. 육중화가 김광규에 밀려 있는데 여기서 내가 존재감을 드러내야겠다. 아, 그럼 내보내자.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내보냈죠. 근데 물론 이제. 너무 더럽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때 이제 존재감만큼은 매생이라는 또 타이틀도 그래 맞아. 멱살 잡히면 그것도 같이 잡히는 거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네. 당신 뭐야 그 사실은 이 무서워서 하니까 여기 뜯겨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피나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방송국에서 마이크를 달아줄 때 털을 같이 찍어 죽을 것 같아 너무 뭐 특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뜻밖의 퀴에서 얘기한 건데 어디부터 씻냐요? 샤워를 하면 정말 보통 샤워기를 보통 사람들은 머리에 그냥 뿜게 해서 네. 머리부터 감나 우리 보통? 아니, 머리부터 감아요? 저는 양치리부터. 저는 난 머리부터 감는데. 저는 이렇게 샴푸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샴푸를 온몸에 하는구나. 네 온몸 털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바디 샤워를 잘 안 써요. 샴푸로 온몸을 거의. 여기부터 시작하고. 여기부터 해야지 거품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걸 덜어서 올리죠. 아 이거 거품이 이만큼 드러나니까. 아, 아 여기서 분배를 하는구나. 예, 예. 여기 공장이구나. 아 왜냐면 이게 털이 없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정말 500원 사이즈만큼 넣어도 이만해져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근데 가슴털을 먼저 이렇게 씻는다는 건 여기를 조금 뭔가 굉장히 이쪽에 관심 많아서 아낀다라는 거잖아요. 여기부터 관리를 해준다. 이거 왜냐면 시그니처니까. 매생이고 여기에 좀 애착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약간 머리가 좀 빠진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식하려고 하면 여기 걸 진짜로? 네. 아 그래요? 가능해요? 아 가능하지. 몰랐죠. 여기 거를 심으면 꼬불거릴 것 같죠. 여기 심으면은 얘랑 비슷하게 잘한대요. 밭이 더 중요하구나. 밭이 더 중요해요. 네. 여기는 뽑아도, 종자보다. 여기는 뽑아도 계속 나니까. 여기 계속 나요. 아~ 네. 아니 그러면 지금 미리 옮겨놔요. 네. 나 혼자 산다 할 게 없으면 네. 이거 옮긴 걸 아이템을. 아니 여기는 매연을 하지만은 메모한테 메모. 여보세요. 그게 매연이야. 매연은 내가 돈을 받는 거 아니야. 출연료 얼마 안 받았어. 쪽도 없어. 너도 비품 마가지 여러 군데 옮겨놔. 네, 뭐. 이거 괜찮아요? 이게 뭐야? 근데 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 김구라 공주님 안기로 자신의 힘을 증명하겠다. 이렇게 안겠다고? 김구라 공주님이 형이 약간 공주가 된 것처럼 해서 형을 이렇게 안아줬던가 봐. 하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이 대본을 보면서 김구라 공주님한테서 전혀 얘기를 도대체 뭐라 그랬다는 거야. 대본을 되게 재밌게 쓰네. 김구라 공주님 안기가 나랑 그 정도로 힘이 좋다는 거야. 아, 그 정도로 네. 화가 많아 합시다. 네. 진짜로? 네? 할 수 있어요? 아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은근히 제가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데. 아니 힘이 없어 보이진 않아. 내가 아니죠? 몇 킬로 나가? 제가 한 70, 한 7? 내가 한번 먼저 들어볼까? 맞아 좀 무거운데? 아니 내가? 아니 이 사람아 그럼 내가 이건 들어야지 먼저. 이걸 왜 하는 거지 그럼? 아 근데 땀이 이렇게 발렸어? 어우 이걸 봐. 엄청 많이 났네 땀이. 자 한번 해봐봐. 그래. 오. 아니 정말 이러려고 하려고 했지. 뭘 뭐야? 아우 정말 뜻밖이네. 어? 이게 뭐 하는 거야? 뭘 뭐 하는 거야? 진짜 매달 꽂으면 어떡해. 야 이렇게 해주면 안 그래. 아니 진짜 형 같은 거 잡아야 돼. 그래. 아 뭘? 가만히 잡아. 형은 잡아줘야지. 아니 어떻게 해. 되게 힘들더라. 내가 안겨본 적이 없어. 그래. 나한테 안겨야지. 그래. 안기다니까. 진짜 힘들다. 진짜 아니 어떻게 안겨 이렇게. 아니 안겨야지 그럼. 앉아. 한쪽으로 앉아. 한쪽으로 앉아. 한쪽으로 앉아. 그러면 힘이 이렇게 이렇게 그래.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 앉아봐. 그래 앉아. 아 좀 힘세. 야 오우. 거기를 왜 앉아요 거기를. 그래 앉아봐. 그래 힘이 없네. 아 이거 힘 되게 힘들어. 힘이 없네. 아니 내 힘세. 자, 그다음 아, 되게 힘들어. 형은 어떻게 든다는 거야? 아 진짜. 몇 킬로 몇 킬로? 나 97, 98. 야, 너 근데 내가 먼저 너는 아까 어떻게 든지 알아? 야, 이러고 있는 거야, 니까 형 어떻게 하냐고. 살짝, 야, 무거운 상태. 그래도 네가 약해. 그래, 나 해봐봐. 자, 하나, 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진짜. 야, 이런. 이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 왜 이렇게 두껍네, 형이. 야, 내가 이렇게 해주잖아.
우리가 해야지. 자, 겨드랑이 잡아. 똑같아 이것도. 이렇게 내 겨드랑이를 끼고. 아, 네가 겨드랑이를 잡아야지 어깨 정도하는 거잖아. 무릎에 무릎 꺾이는 데를 정확히 잡아야 돼. 아, 이 왼팔은 어떻게 하고? 어? 왼팔. 아 진짜. 한번 해봐. 알았어. 하나 둘 하이. 뭐잖아. 우리 안 되겠다. 뭐다 너. 몸통이 너무 두꺼워. 아 팔이 빠져나가. 아 이제 그만합시다 이거. 좀 쉬었다. 니네 둘 다 야외에는 안 되겠다. 아 좋다. 야외에는 이런 막 들고 뛰고 그래야 돼. 전현무 씨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으로 네네네 격리를 했었는데 그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었다고요. 불편했죠. 왜냐면 저는 지금 뭐 장동민 씨도 아까 이 자리 편하네 이랬잖아요. 네. 자리 비우면 안 돼요. 아 맞아. 맞아. 내가 유일한 사람이 아니거든. 예. 대체제가 너무 많아. 아, 맞아. 다 있어. 네. 여기가 꼭 그래. 여기 또 보니까 괜찮아 느낌이. 그래. 네. 벌써 김구라의 빈자리가 안 느껴져. 이거는 비우면 너무. 너무. 누가 대체했어요? 전현무 씨 자리는? 저를 이제 근데 다행히 그 주에 네. 녹화가 많이 없었어요. 아, 없었어. 그 마음이 일단 놓이고 아. 그때 이제 전참시 직전에 제가 걸려가지고 그때 서장훈 씨가 아. 이제 대타를 해주셨는데 네. 너무 고맙죠. 근데 이제 바로 물어봤죠. 녹화 끝나고 어땠냐? 어땠냐? 어. 네. 이영자 씨하고 서장훈 씨 케미가 이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땠냐? 어. 좋을 것 같지 않다고 너무 불안하네. 좋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 거지. 별로 안 어울리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전제를 깔고 물어봤지.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어땠냐. 그러니까 아 오빠 빨리 와요. 이 한마디. 아 오빠 빨리 와요. 아유, 네. 누가 네. 전사자가? 빨리 와요. 아니 이제 물론. 빨리 와요. 저리 가요. 근데 그 물론 나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해준 말이겠지만 그렇죠. 그 말이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요. 무슨 얘기했는데. 고정도 그렇게 많은데 늘 그렇게 좌불안석입니까? 좌불안석이죠. 아, 어, 진짜? 예능계는 비우면 안 됩니다. 누구든 대체할 수 있어요. 대체 불가입니다. 전현무 씨가 올해로 풀이 10주년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10년을 기점으로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느끼세요? 약간은 그 영혼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이 없이 했었거든요. 빙이 됐어. 빙이. 기계처럼 하고 그냥 패턴도 똑같이 하고 리액션 나갈 정도로 하고 막 이렇게 한 10년을 살았다면 방송이 많으니까 그래서 늘 이제 제가 후리하기 전에도 경규 형이 늘 그랬죠. 형 들었잖아요. 아, 들었지. 넌 영혼이 없어. 진정성이 없어. 맨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형이 왜 저러나 했는데 이제 알겠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니까. 처음으로 경규 형이 유일하게 맞는 말을 한 거예요. 맞아, 맞아. 이경규 선배도 그렇게 영원 있게 방송하시는 분은 아닌데. 그 형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랬는데 이제는 좀 10년 정도 지나니까 한 방송 한 방송 하더라도 덜 웃기더라도 좀 제대로 진정성 있게 하자라는 생각이 생겨서 옛날에 웃기는 것밖에 생각을 안 했거든요. 옛날에는 남이 웃기면 막 배 아파했잖아요. 배 아파했죠. 그리고 눈에서 보였지, 그 말을 그게. 물어서 내 멘트처럼 했죠. 장동민이 슬슬 웃긴 얘기를 하면 그걸 물어버렸지. 아 그래서 그랬다면서? 그래. 그 계기가 뭐예요? 누구한테 얻어 터졌어요? 웃겨도 된다는 마인드가 너무 부럽다. 난 엉겼으면 욕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 나는 일단 한 개도 못 웃기겠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드럽겨도 된다라는 마인드가 아까 너무 아까 소개할 때 표정도 너무 재미가 없잖아. 이게 뭐야 이게. 나 진짜 재밌게 한 건데? 약간 노잼상으로 만든 AI인 것 같아. 예? 상 자체가 나는 노잼이고 싶겠어. 아니, 노잼상이야 노잼상. 웃기고 싶은 야망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 나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욕심쟁이야 욕심쟁이. 전현무 씨가 영혼이 없던 시절이 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 시절에 실수도 많았다면서요. 실수 대망이었지 뭐. 그치. 이제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진짜 눈만 떠있던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풍류대장이라는 프로를 했어요. 누가 크로스오버로. 얼마 전까지도 영혼이 없었네. 그래. 얼마 안 됐어. 새해가 되면서 딱 바뀌었는데. 뭘 찍다가 그것도 한 9시간인가 찍고 바로 와서 이제 밤에 풍류대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양복 입고 그냥 들어가서 자 풍류대장 함께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참가자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풍류밴드라고 그런 거야. 풍류밴드? 내가 슈퍼밴드도 있잖아. 아 그래.
머릿속에서 콜라보가 된 거죠. 야, 웃기려고 그러는데 풍류 밴드 함께 합니다. 근데 한 몇 분 했어요. 그렇게 계속 잘못한지도 모르고. 아, 계속 풍류 밴드라고? 계속 풍류 밴드라고. 그러니까 약간 작가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아, 너무 미안하다 그러고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 다음 주에 또 풍류 대장을 했는데 그때는 진짜 뭐에 씌었는지 풍류 싱어라 그런 거야. 그건 일부러네. 일부러 아니야. 진짜 정신이 약간 회로가 꼬인 거예요, 그때. 아, 그때는 진짜 분위기 너무 안 좋더라고. 굿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쉰 거 같은데? 그러니까. 폼이 밴드라 그래. 아, 그때 뭐 쉰 거 같아. 폼이 밴드라 그래. 대장이란 말이 되게 입에 안 붙었나 보다. 네. 아, 너무 미안하고, 뭐 하는 짓인가. 그리고 왜냐면 오디션 프로인데 되게 진정성 갖고 오신 분들이 하는데 프로는 이름을 막 그래. 그렇게 해버리면 그렇지. 안 되겠다. 반성을 이거는 좀 해가지고. 논란이 돼도 되죠? 다 지나간 건 이제 논란이 되죠. 아, 지났어도 될 건 돼야 돼요. 유튜브에 서로 올리고 하더라고요. 김구라의 빈자리가 안 느껴져요. 좋네, 좋아. 경영 씨, 요즘에 트민남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트민남, 이 트민남이 뭡니까?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의 줄임말로 제가 밀고 있는 거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협찬해달라고 전화하시는 거예요. 좋으니. 아니 이제 요즘 핫한 골프 네. 브랜드 네. 뭐 올렸길래 나 트민남인데 협찬되냐라고 전화를 내가 보고 해가지고 저희는 아 이제... 그거네 트러블 민폐남 시끄러 너무 귀여웠던 게 갑자기 본인도 약간 민망하니까 약간 재밌는 톤으로 그 브랜드는 나한테 협찬을 바쳐라 민망하니까 컴퓨터 톤으로 그 브랜드를 나에게 협찬을 바쳐라! 근데 바로 연락이 온 게 아니라 그 다음날 그 메시지로 재훈아 미안하다 어제는 내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그냥 전화하지 말아줘 귀엽더라고요 없던 일로 하자 그냥 전현무 씨가 왜 트민남으로 불리게 되신 거예요? 아니 그 제가 나 혼자 산다를 하면은 이제 좀 핫한 우리 민호 씨 같은 분들 많이 나와요 네네네. 어린 친구들 많이 나와서 저는 이제 트렌드에 뒤처지면 늙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어허. 무조건 누가 뭐라 하더라도 따라하고 보자. 아. 그래서 저희 그 경수진 씨 네. 나왔을 때도 미드 센츄리 모던이라는 모던 미드 센츄리 그 인테리어가 핫하다 그래가지고 그 뭐냐면 약간 잘 모르는 사람들 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쇠 종류 이렇게 다 구는데 막 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핫하다 그래서. 핫하다 그래서 바로 샀죠. 녹화 끝나고 와서 바로 인터넷 주문. 그 정도. 근데 네. 그 집하고의 느낌이 네. 맞고 이런 것들을 다 맞아. 중국집 주방이 됐더라고. 쇠로 다. 그것도 거기서... 핫하다면. 아 예. 저는 할 수 있죠. 근데... 아, 집하고 안 맞아도. 예. 트렌드에 민감하면은 그 트렌드를 좀 이끌어갈 생각은 없어요. 누구 다 따라하는 거 말고. 아니 요즘에 좀 리드를 하기 시작했다면서요. 약간 리드했죠. 1월 1일 한라산 백록담 등반하고 나서 네. 한라산 열풍이. 아직도 식지 않고 있어요. 한라산 우리 엄마 때부터 열풍이었던 것 같은데. 오래된 열풍이었구나. 근데 반짝 끌어올랐어. 가보자. 저 체력. 전환이다, 전환. 어, 담에 안 깨워주는 거 같아. 나 너무 슬퍼. Cause you had a bad day. You take it one down. You sing a sad song just to turn it around.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뭐 셀럽되고 산꾼 도시 여자들도 네, 갔고 그리고 얼마 전에 김영현 선수도 갔다 왔고 그리고 그게 다 전현무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지난해 그렇게 열풍이. 한라산에 날개 받쳐라. 아니요. 근데 트민남이라는 말도 아예 그냥 또 바꿀 생각이라고. 왜냐면 트민남이라고 이제 그래도 나 혼자 산다에서 몇 번 얘기했으면 이게 좀 화제가 돼야 되는데 해시태그 트민남을 찍으면 100개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예 열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제 트리남으로 바꾸게 돼. 트리남? 트리남? 아, 트렌드를 리드하는 남자다. 아. 그 트림남을 그렇게 아, 그렇게 진화해서 하는... 트림을 날개 맞춰라. 그래서 한라산은 본인이 직접 가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제작진들이 권했던 거예요? 에이, 누가 봐도 얼굴이 아니에요. 진짜 제가 에이, 뭐는 그런 사람이 얼굴을 그렇게 하고 가요? 아니 근데 그거는 가서 그렇게 얼굴이 된 거고 등산하면 또 요즘에 트렌드 아닙니까? MZ세대 트렌드 등산 그 등산 어디 갈 거냐?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 가자 한라산 그래서
백록담까지 가는 코스 중에 제일 힘든 코스로 진짜 한 80도 경사거든. 올라가는데 거의 6, 7시간 걸렸거든요. 아무리 올라도 경사는 70도에 백록담이 안 보여요. 20분이면 보여야 되잖아요. 아, 나 다 때려치고 뭐 내 캐릭터도 있고 하니까 그냥 내려갈까? 내려가는 게 더 살벌한 거야. 그럼. 6시간을 내려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왕 내려가니 올라가자 해서 올라간 거야. 진짜 힘들어. 네. 진짜 힘들어. 네. 근데 등반 중인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정말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이 그 또 그 얼굴 하려고 그래. 아이. 진짜. 그 정도는 좋았어. 아니. 혼자 등산했냐고, 혼자. 100년 늙은 얼굴. 혼자 등산했냐고. 여기 지금 댓글이 아련한 늙은 시츄 같아. 크크크크. 한라산에 두드려 맞은 얼굴. 천연묵은 거북이 같아. 온 세상의 중력이 천연묵만 당기고 있는 것 같아. 이 모습 보고, 화면으로 보고 어땠어요? 본인이 보는, 본인 모습 보고 어땠어요? 아니,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등산복, 네. CF 같은 그 느낌. 왜냐면 설경이 너무 이뻤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나오겠구나.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저건 진짜 100년 더 늙은 얼굴이 나잖아요. 그리고 저거 방송 나고 나서 그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아, 저게 전현무였어? 이게 다 가리고 있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 댓글 중에는 등산하셨던 분들이? 되게 돈 많은 유튜버인 줄 알았대요. 카메라 스탠드 어머. 네. 진짜 근데 고생이 보여. 그냥 얼굴만 봐도. 아, 진짜 어려웠어. 영혼이 있었지. 본인은 엄청 뿌듯했어요. 그거 갔다 오고 나서 기사 쫙 올라오니까 그 저희들 또 단톡방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기사 막 올리고 이것 봐, 또 1등 했어. 막 이러고 되게 좋아했어요. 아, 그럼. 안 쓰지? 아, 바로 끊어버리네. 이렇게 냉정한 형이 아니야. 나는 저 예능 프로에서 자항석 주신 처음 들어봤어요. 선생님, 지금 이제 패션에도 이제 관심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조언해줄 멘토가 따로 있어요? 아직은 없는데 이제 코드 콘서트를 멘토로 삼고 있고. 아니, 자기 체형이랑 반대된 사람을 롤모델로 삼으면 어떡해요. 어? 아니, 33 사이즈 이런 사람들을 롤모델로 그런가? 하면 어떡해. 본인만의 패션 철학이 있어요?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그 사실은 송민호 씨 같은 체형은 패셔니스타가 되게 쉬워요. 뭘 걸쳐도 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저 같은 체형은 옷을 되게 잘 입어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상체가 두껍고 거미처럼 이제 하체가 가늘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버핏으로 위를 툭 떨어뜨려야 돼. 아, 툭. 사실 그 안에 다 찬 거지만 마치 날씬한데 크게 입은 것처럼 툭. 그리고 떨어뜨려. 이제 바지도 약간 그 약간 슬랙스라고 그러나? 그걸 약간 좀 넓게 툭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해야 좀 나는 슬림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오늘 또 이제 그 송민호 씨 나온다고 해서 옷도 제가 이제 툭툭 이렇게 입고 왔어요. 한번 봐봐요. 툭툭. 한번 일어나. 이게 이제 약간 송민호 씨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 아, 툭툭 아, 저 바지. 그렇죠.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 배기 바지가 저런 이게 식으로 운동화랑 또 이게 깔을 맞춘 겁니다. 이게 툭툭. 툭툭이에요. 그 뭘 툭툭한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가 꽉 찼지만 날씬해 보여. 엉덩이도. 바지 내려놓으신 거야? 힙합 하는 사람처럼? 엉덩이 걸친 거야? 툭툭. 저스틴 비버처럼 걸친 거야? 참 정말 말이 안 돼. 난 저 민호 씨의 좀 평가만 받고 싶어요. 예, 어떻습니까, 민호 씨? 임산부 같기도 하고. 임산부라니, 이 사람아. 본인은 떨어졌다는데, 투. 자, 송민호 씨. 일단 저 바지는 벌어야 될 거야. 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제가 이거 하고. 와, 이 비싼 바지야, 이거. 그 뭔지 아는데 그 리그 쪽이랑은 아, 형은 맨스. 절대 안 맞아요. 아, 맞아. 아, 왜? 나랑 안 맞아? 아니, 추천해주세요. 어떤 스타일 입어야 돼요? 스트릿을 벌어야 돼요. 그래요? 스트릿한 그런 주름 있는 바지나 이런 걸 입는다고 트렌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워낙 또 사무적으로 생기셨잖아요. 나 얼굴이 미생이야. 사무상 내가 사무를 하게 생긴 상인가? 야, 사무적으로 생겼다. 직장인 같다도 아니고. 약간 차장님 느낌. 그러니까 그렇게 생기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좀 그냥 깔끔하게 입으시면 돼요. 말 그대로. 뭐 셔츠에다가 뭐 가디건 입고 네, 이렇게 입는 게 트렌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에서 조금의 포인트들이나 이런 거를 이제 잘 입으면은 엄청 좋은데. 스트릿 버려라. 동민이 형 스타일 되게 이쁘신데. 이렇게. 오빠 오늘 이쁘게 입었어. 그래, 차라리. 그래, 차라리 그냥. 나 김구라 따라 한 건데. 김구라 안에 롤모델인가? 컬러랑 자켓이랑 포인트랑 너무 이뻐서. 이뻐. 아, 그래, 이렇게 가야 돼. 형, 이거 스트릿 잘 어울려. 그래, 아니. 너무 억지로 젊어지려고 하는 것 같잖아.
낫잖아요. 확실히 지금 네. 패션 쪽으로는 형님이 더 좀 낫잖아요? 네. 그러면은 웃음에 대한 거는 재미에 대한 건 전현무 씨가 평가를 했는데 전현무 씨 이 패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그렇지. 평가하시나요? 아, 이 형한테 평가를 받아야 돼? 네. 아, 패션 쪽에서는 그래도 네. 벌써 기분이 나. 아, 내가 평가 받은 거야 이제? 네. 아, 패션 뭐 형이가 제스처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어. 아, 내가 좀 평가를 해봐야 이거? 아니, 이 정도? 재밌다, 재밌다. 그렇구나. 아, 네. 평가를 네. 할 거면 네. 최대한 간단하게 하실 거면 기대를 안 할 테니까 네. 팩트만 얘기를 해주세요. 준비 동작도 네. 하지도 말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너무 할 말도 없어 심지어. 이것만 준비한 거야? 그럴 뿐이에요. 이걸로 다 됐어요. 예. 예. 아, 전현무 씨가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치고는 흑역사가 좀 많죠. 아, 또 그게 나오나요? 네. 네. 본인 입으로 좀 몇 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흑역사가 너무 많아요. 네. 흑역사. 일단은 굉장히 그 디자이너 브랜드 패딩이었어요. 네. 어, 이제 스트릿 패션이었고. 근데 이제 그걸 입고 나갔더니 이제 댓글에, 그 당시 댓글이 있었으니까. 분홍색 배추벌레 같다라는. 아. 네. 너무 이제 통으로 그냥 아. 무예구치처럼 나온 게. 패딩 있고. 웬만하면. 그리고 이제 그 있잖아요. 챔피 땡. 아. 굉장히 힙한 그 브랜드에 아. 몇 주년으로 리미티드도 나온 그 트레이닝복을 또 이제 위아래로 입어가지고 어. 그 회사 직원처럼 나온 적이 있죠. 어. 네, 굉장히 그 리미티드라 또 자랑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아. 네. 아. 자, 이거. 아. 야, 이거. 와, 이거는 라바인데 라바. 와, 대박이다. 야, 회사에서 뭐. 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좀... 항의나 이런 거? 네. 어. 항의는 안 들어왔고 이제 더 이상의 제품이 없잖아 없었죠. 처음에 사진 보기 전에 아, 사람은 어떻게 배추벌레라고 하냐라고 생각했는데 표현력이 좋으신 분이네요. 아니 오른쪽도 근데 지금도 아... 뭐 싸이 씨보다 훨씬 더 챔피언. 사냥꾼. 네. 이제 챔피언 하면은 싸이는 아니야 이제. 아 이제 아니지. 챔피언 하면 저 백준영 콜라보 뭐 그때 나온 거야. 근데 송별 씨 일단 이런 거 보면 알죠? 저 해만 나온 거야. 근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안 중요해요. 저렇게 인상쓰는 거 처음 봤습니다. 민호가 저렇게 인상쓰는 거 처음 봤는데 이게 사실 리미티드라고 뭐가 좋을 게 있나요? 아, 브랜드의 어떤 헤리티지라든가 이런 어떤 스토리? 에이, 굳이 어울려야죠. 핑크색 패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저거는 좀 심각하네요. 아까 조용히 한마디 한 게 패딩에 먹혔네. 자, 야옹이 씨. 전현무 씨에게 추천하고 싶은 패션이 있다고요? 어? 아, 네, 약간. 아주 다들 놀리려고 하는구만. 아, 진짜 진심이에요. 아, 신난다. 저는 좀 지적인 이미지가 있으시고. 사무상. 예. 네. 사무상. 사무상. 예, 네, 좀 고급스러운 약간 도련님 이미지 같은. 도련님 사람 잘 보네. 그래서 약간 좀 펑키한 그런 룩보다는 패턴을 좀 빼고. 예, 네, 좀 고급스러운 네, 느낌으로 코디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 만화에서 약간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한서준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약간 네. 그 캐릭터는 약간 펑키한 약간 그런 룩을 추가하거든요. 그런 룩은 절대 입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끄지 마세요. 네. 펑키한 거 안 돼요. 절대 어, 이수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약간 네. 그쪽 느낌으로 네, 약간 좀 제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오, 진짜요? 아유, 너무 영광이다. 너무 아, 전현무 씨에게 딱 어울릴만한 패션으로. 저게 걸어놓고 말이야. 원래 MC 들 거 그려다주는데. 아니야. 저희 여신강님 스타일로 그려드렸어요. 만화 스타일, 만화? 만화 느낌으로? 저희 너무 좀 미화된 거 아닐까? 약간 영국 신사 느낌으로. 야, 영이 한남친. 와! 이게 되면 성민호. 수호가 주인공이 한남친. 와! 이게 진짜 훨씬 잘 어울리겠다. 근데, 아, 그래. 그래. 어머머. 이거 전현무 그 자체 아니야? 아 근데 나 언젠가 한번 저렇게 이렇게 한 거 본 거 같은데? 했지. 옛날에 이렇게 한 적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소재가 약간 재력이 되시니까 이제는 재력이 이제 아예 그냥 니트 소재를 전부 이제 조금 캐시미어 네, 캐시미어 캐백으로 네. 우와 근데 진짜 너무 멋있다. 근데 중요한 건 얼굴이 저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얼굴은 어떻게 하면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죠. 전현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니. 아, 내 만화기 때문에 완전 어쩔 수 없어. 정말 순정 만화 느낌으로 와, 부럽다. 100개의 나라에서 보는 야옹이 작가님 작품
얼굴이 그대로야, 눈 밑이 가야 되는 거야. 에이, 이거 참 좋네. 이건 너 가져가. 이건 가져가, 선물이야. 아, 근데 너무 실사를 한번 입고 찍어주세요. 어, 네, 진짜 그대로 사서 입는 거. 아, 정말 그럼 감사합니다. 네. 박나래 씨, 네. 요즘 나랩바 영업 어떻습니까? 남자들 많이 와요? 이제 라스에서 나랩바 네. 얘기를 처음 했잖아요. 하고 나서 오히려 그 남성분들의 발길이 좀 뚝 끊겼습니다. 아하. 약간 그 전설처럼 남성분들이 가령은 2박 3일 동안 못 나온다며. 아, 감금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얘기. 약간 그거 있잖아요. 영시반 얘기 어떤 얘기까지 돌았나요? 약간 뭐 갈취를 한다. 갈취까지. 사육을 한다 얘기까지. 아, 영전한 거기 가면 절대 잠들지 마라 이런 얘기. 뭐 그런 얘기도 있어. 약간 좀 약을 탄더라. 나랩바 업그레이드 좀 했어요. 돈 많이 벌었는데. 제가 이제 나랩바 이제 그 이렇게 나가고 나서 그래도 몇 개 좀 물건 들어온 게 뭐 맥주 냉장고를 따로 아마. 맥주 냉장고. 네, 맥주 냉장고. 아~ 업소용. 업소용 같지 아니고 약간 가정용인데 이게 아~ 태그를 넣어서 아~ 넣으면은 이제 생맥주가 그냥 나오는 거. 설치했구나. 아,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 제가 공수를 했는데 그 돼지코만 껴가지고 바로 꽂았더니 바로 터져가지고. 아, 볼주스가 다르니까. 브란스를 썼어야 되는데. 브란스. 트레스. 우리 저 박나래야 요거 있잖아요. 제 앞에서 이미 했던 에피소드잖아요. 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언제 어디서 했어? 능력자들. 너무 무서워. 미국에서 그 생맥주 기계를 한 달을 기다려가지고. 아, 생맥 기계를. 예. 그냥 돼지코만 끼워가지고 했다가 바로 터졌어. 공격받게 하지 마. 실망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에피소드 얘기밖에. 근데 네네.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정말 라스 나가고 나서 제가 좀 잘 됐잖아요. 근데 그 뒤로도 이제 김구라 씨랑 계속 방송을 하면서 김구라 씨가 많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진짜 많이 챙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 네이버 하나 있죠? 예. 내가 추천했어요. 아니, 알죠? 저는 예. 너무 서운해요. 저는 김구라 씨랑. 왜 도윤이는 안 해요? 썰전이랑 방송을. 썰전 챙겨줬잖아요. 썰전. 아, 저 꽂아주신 거예요? 그럼요. 아, 이 사람들 정말. 그럼 앞에 남자도 소개해줬잖아요. 장훈이. 아, 서장훈 씨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장훈이를 온 동네에 다 팔아. 네, 여기저기 다 찌르는군요. 네. 아,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김구라 씨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전복하고 낙지를 집으로 보내드리려고 이제 엄마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엄마 전화해서 김구라 선배 집으로 낙지하고 전복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걸 뭐하러 보내냐고. 집에 손질해줄 사람도 없는데. 만제품이네. 만제품을 줘야 돼. 기분이 묘해. 그래, 마음만 받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해먹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아, 전복은요. 그냥 씹어 먹어도 돼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 그때 얘기야? 저 그런 거 바라고. 아니면 설 때 인사, 그러니까 인사를 한번 가세요. 아, 좀 인사 한번 드리고 싶은데. 뭘 와. 세배 한번 하고. 아, 여기서 해, 여기서. 아, 진짜 한 번 해주나요? 여기서 세배를 한다고? 옷차림해야겠다. 아, 됐어. 정말. 그래. 좀긴 거리 올라가지고. 그래. 야, 올라가기 딱 좋은 몸이네. 그래. 아, 그러니까. 아, 이거 정말. 몸이 짧아가지고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아니, 저 근데 한마디 하면은. 네. 뭐 덥다. 요즘, 예, 사실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고. 그리고 얘기 같은 거 돌려 쓰기. 아셨죠? 예. 항상 이렇게 돌려 쓰다 보면 계속 돌려 쓰게 됩니다. 알았죠? 알겠습니다. 예능 쪽에서 안아받아 안 됩니다. 자, 박나래 씨, 양세찬 씨가 보고 싶어서 술 먹고 맨발로 집에 찾아간 집. 신발 신고 가지 그랬어.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때 이제 거의 이제 양세찬 씨를 좋아하는 게 이제 중증이었어요. 아, 미쳐 있을 때. 저도 이제 제어가 안 돼요. 아, 미쳐 있었어. 그러니까 양세찬. 연기 잘한다. 그거였는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양세찬 씨하고 양세형 씨 같이 살고 그 옆에 동에 그 이진호 씨하고 이용진 씨가 둘이 같이 살아요. 아~ 그 집에서 술을 먹고 정말 아직 거하게 취했어요. 근데 의도된 어떤 그 장소 선택이었죠.
그게 살짝 염두에 두긴 했죠. 살짝 내가 술 틀리면 갈 수도 있겠구나. 여러 가지 술을 뒀는데 아니라 다르게 필름이 딱 끊긴 거예요. 끊겼는데 이게 맨발로 간 거예요. 아. 심지어 바닥이 그 비가 온 다음 날이어가지고 진영이 막 이런 데 맨발로. 아 그래요? 혼자서 셀카를 찍겠네. 그리고 왔는데 문을 열어줬더라고요. 다행히. 문을 열어줬는데 다음 날 일어났는데 제 발에 검정 봉지가 씌워져 있더라고요. 진짜 주진 않고. 그러니까 양세형 씨가 되게 깔끔깔거든요. 근데 발이 너무 시커마니까 검정색깔 쓰레기 봉지를 제 발에다가 신겨가지고. 검정 색깔이 아니라 그거 그 흰색깔 비누. 아 위생 그래도 흰색으로 했네. 아니 근데 그래서 우리 제작진이 도저히 못 믿겠다. 야, 사진 있어요. 야, 봉지 사진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찍었지. 봉지 사진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을 지금 사진을 오늘 잘 나왔네. 야 이게 있었다고? 아 양 기자 네. 오늘 잘 나왔구만. 야, 기자. 사진을 공개하고. 사진을 공개하고. 자, 요거를 당나라가 아닐 수 있잖아요. 요 다리를 보면 확실하게 맞아요. 치명적인 사랑을 했구만. 근데 이 상황을 박나래 씨는 굉장히 로맨틱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고.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둠을 뚫고 한 여성이 그치. 정말 맨발로 좋아서 한 남성 싶어서. 사랑하는 그치? 남성을 간다는 거 너무 로맨틱하지 않나요? 저는 약간 공포 영화 느낌으로 들었어요. 정기지 뭐야 누나. 그 어둠을 뚫고 한 여성이 그치. 정말 맨발로 좋아서 한 남성 싶어서. 사랑하는 그치? 남성을 간다는 거 너무 로맨틱하지 않나요? 정기지 뭐야 누나. 하지 마 누나 건방지지 마. 편하게 하고 싶다. 자 박나래 씨는 생일 선물로 네. 양세찬의 뽀뽀 선물을 받았다면서요? 아, 그게 선물이었구나. 아니, 맞아. 그래, 나 기억, 맞아. 해줬어? 네. 응.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이제 제 생일 때, 저는 약간 생일 파티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개그맨들을 이제 다 불렀었어요. 개그맨이 한 20명, 그러니까 3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예전에 사장님이었던 김준호 씨가 계셨어요. 그래서 김준호 씨가. 근데 제가 이제 세찬이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고. 오빠가. 다 해주겠다고. 뭐... 아니 회사 경영이나 잘해주면 왜 그런 얘기를. 회사 경영이.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소원이 있다고. 그랬더니 이제 세찬이가 나래한테 뽀뽀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맞아. 양세찬 씨가 기억난다. 입에 다 했어? 아 김준호 강압에 의해서. 네. 이제 힘을 쓰시더라고요. 선배 이제 이거 안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거 좀 술도 안 먹고 벌칙을 지금 하면 웬 말이냐. 그게 무슨 벌칙이야? 벌칙이야. 나한테 벌칙이었어. 야, 야 그날 집에 가서 가위 들고 울고 있어. 야! 야! 하지 마! 하지 마! 대형아! 요건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양세찬 씨, 박나래 씨 주사를 단계별로 설명할 수 있다고. 아, 단계별로. 단계. 1단계는 일단 혀가 일단 꼬이고 2단계는 이제 술. 혀 멀리 그 발음 같은 걸 좀 이렇게 좀. 네. 흉내 못 내나요? 아예 그냥 업어먹어야 돼. 야, 왔어. 야, 그 문제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야. 누가 모르니까. 내가? 그 다음에 이 술잔에 있는 이 손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가고, 거기까지. 네. 눈이 이제 초점이지, 안 맞아. 약간 이게 사파리 이렇게. 약간 이 느낌이야, 지금. 이 느낌까지 3단계. 모진이 아니야, 모진. 그거를 저희가 파일 1단계. 아, 설명을 일단 듣고. 1단계 혀 꼬인다. 자, 1단계 혀 꼬인다. 1단계 혀 꼬인다. 1단계부터 있나? 자, 그래. 자, 여기서 지금 3단계까지 된 거예요. 아, 3단계. 홍대야. 아니, 너무 퇴폐적이야. 눈 보세요. 이 정도 멀은 상태예요. 저거 지금 아예 그냥 아니 다 내려오는 상태예요. 하나 있는 상태예요. 네. 자, 이거보다가 두 번째. 완전히 이거 뭐야? 저거는 아예 그냥 끝난 거예요. 자, 두 단계. 야, 너 이게 뭐냐? 성공한다 이거는. 여기서 3단계입니다. 박스타. 자, 이제 신나 나가는 단계. 나 진짜 이거. 아 진짜 이거 아, 이거 누가 매니저야? 저요 저요. 아, 제가 지금 하는 거 제가 찍었어요. 네. 제가 찍었고 이게 진짜로 이거 히트다. 나 초키인 줄 알았어. 양세형 씨가 굉장히 장난기가 좀 많은 스타일이신데 네.
특히 박나래 씨를 굉장히 많이 괴롭히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나래가 그 술 먹으면 술 버릇들이 좀 많이 심각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저도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데 또 여자니까 제가 또 그걸 똑같이 어떻게 해요. 술쟁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 얘가 이제 오늘 전화 와서 저한테 야, 나 허리가 지금 나갔다고 너가 괴롭히고 이거 레슬링 기술 써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야, 근데 너무 미안한 거지. 미안하다. 야, 다음부터 조심할게 하고 이제 세서하러 가는데 저는 눈탱이가 밤탱이 돼 있는 거야. 그렇게 서로 이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아니,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 한번 저희가 크리스마스 전날을 같이 보낸 적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제 그 이브 날 이제 술 먹고 얼큰하게 먹고 나왔는데 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너무 좀 여자인지라 박나래 씨랑 저랑 좀 신이 나가지고 눈 왔다 눈 왔다 이랬어요. 근데 양세형 씨가 그때 박나래 씨한테 장난을 또 치고 싶었나 봐요. 근데 눈이 쌓였었거든요. 근데 많이. 그 앞에 뭐 얘기거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눈이 왔고 기분이 좋다. 이 두 가지 얘기거리로는 갑자기 장난 칠 수 없으니까 느닷없이 눈을 뭉치더니 뒤통수에다 대고 네가 우리 엄마 욕했지? 이러면서 진짜 깜짝 믿덕부터 술 안 취했어요? 술 안 취했습니다. 다 기억나요. 상황극이 아니라 그냥. 네. 양세형 씨가 장난이 얼마나 심하냐면은 그때 무슨 SBS인가 무슨 파일럿 프로그램 때문에 회의를 10시에 하려고 했었는데 10시에 녹화가 끝난다고 해가지고 10시부터 좀만 더 기다려줘, 좀만 더 기다려줘 그런 식으로 새벽 5시에 끝난 거예요. 진짜로? 맞아, 맞아. 그래서 저희가 NG를 많이 내가지고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미안하니까 우리 그냥 술이나 한잔 하자. 그래서 거기 이제 홍대에 있는 순대국집을 갔어요. 근데 해가 밝아오니까 급하게 이제 때려 넣은 거죠, 이거를 술을. 때려 넣는데 솔직히 술이 취한 게 아니고 잠이 드는 거예요. 약간 아하.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니까 저도 모르게 피곤해서 그러니까 순대국집이고 약간 좀 뒤에가 방이 바닥이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나른하지. 약간 이렇게 존 거예요. 근데 양세형 씨가 제가 자니까 자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깨워주는데 김치로 싸대기를 이렇게 저를 자, 이상한 인간들 말이야. 제가 얘기해 줄게. 자, 세형 씨. 너는 지금 또 앞에 건 다 자른 거야. 너는 몰라. 너는 몰라. 제가 그냥 이제 드라마 너는 몰라. 들어봐. 넌 몰라 지금. 드라마 이제 그 촬영 이제 NG 많이 해서 늦게 끝났어요. 미안하죠.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좀 비싼 자켓 아마 한 뭐 10 얼마 하는 건데 제가 처음 입는 자켓이었어요. 그 입고 이제 같이 술 먹는데 거기 이제 익은 김치 있고 파무침 있고 뭐 이제 뭐 저기 그 안 익은 겉절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항상 얘가 먼저 시비 걸어요. 그때도 뭐였냐면은 저한테 이제 야 너 술 취했어 그때 너 집에 김치 없지 그래서 왜 없어 없어 왜 그러니까 겉절이를 여기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겉절이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화내면 도망갈 거 아니까 고마워 고마워하고 이제 있다가 이제 좀 잠 들 때쯤에 그때 제가 김치 얼굴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미친놈도 아니고 자고 있다고 제가 나는 내가 김치를 보니까 제가 왜 여잔데 이쪽은 심정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쪽은 심정적으로 지지해요. 야 이런 데가 뭐가 됐냐. 난 뭐가 먼저 했어. 자 여기 아, 여기 있는 건가요? 아, 사진 있어요? 아, 증거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이쪽은 아하 이걸 사진 찍고 연출한 거야? 아니요. 이게 뭐 한 거냐면은 탁 했어요. 근데 얘가 맞는데 진짜? 맞고 했는데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제가 화나기 직전. 저랑 장도연이 웃으면서 야 잠깐만 야 진짜 이거, 웃겨 진짜 이거, 웃겨 이거 진짜 웃겨 이거 찍어야 돼 찍어야 이거, 돼. 아. 그래서 얘 화날 뻔한 거 무모한 거. 아.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정말 박나래 씨 얼굴이 접시처럼 김치가 저렇게 안착이 돼가지고 자기도 사진 찍은 거 보고 웃고 그냥 기분 좋게 막 성격이 좋아서. 그러니까 개그맨으로서는 굉장히 그 영광의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거 해줘서 어떤 사진도 산다. 다 살아요 분장 다 살아. 그래서 약간 저희가 정말 조선이 작가처럼 이렇게 박나래 씨 정말 사진전처럼 그녀의 일생 이래 해놔야 돼. 네. 제가 저는 핸드폰을 그 이제 바꾸면은 안 버리고 계속 놔둬요. 핸드폰 집에 한 3개 정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사진 엄청 많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독하고 방송 사진 좀 해라. 정말 사진 좀 하면 입장료가 3만 원이어도 아깝지가 않아. 그치. 밑에다가 설명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치. 나래전. 그날에 있었던 일. 박나래죠. 박나래 사진전. 아니 의상이 약간 좀 톤이 바뀌었네. 아, 오늘 좀 세상 화려하게 한번 입고 왔습니다. 무슨 소리 하세요? 백설공주 톤인데? 아, 그렇죠. 아, 그죠? 동화 속에 나오는 사람처럼 이렇게 한번 늦게 맞았는데 오늘 안영미 씨 의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본인 옷은 생각하고 옷 보고 웃더라고. 세상에 작업복을 입고 오셨고. 아이고
이것도 이게 제일 무난하고 좋은 거지. 롯데월드 편의점 의심하셨다. 아니 근데 저기 네. 안영미가 또 박나래가 들이대니까 네. 약간 버벅거리는 게 아니야. 아닙니다. 아, 내가 후배인데. 아, 존경하는 선배님이시죠. 아, 그러니까. 저는 뭐 움찔하는 게 있네. 선배라고 해서 뭐 이런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냥 유난히 버벅대는데. 아니요, 아니요. 예. 저는 그래? 그냥 예, 존경하는 후배입니다. 예. 사실 저희가 그 신년에 그 김숙 선배 그리고 송은희 선배님 장도연 씨 저 네 명에서 밥을 좀 먹었어요. 그러니까 영미 씨는 좀 바빠가지고 못 왔고. 아, 비주류죠. 아 비주류라니요. 완전 주류예요. 네, 비주류죠. 아, 주류인데 네. 그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KBS 출신 개그맨들이 MBC에서 상을 받았다. 아, 우리 MBC에 뼈를 묻어야 된다. 아, 그럼요. 그럼. 나중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KBS 집단 성토장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많이 얘기했었죠. 그때 한 시장에서. 몰라? 네, 성토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웃거라 그래야 되는데 반응이 전혀 없더라고. 우리 안영미 씨 장미장이라든지 동양장만 아시지. 아, 성토장은 모르시지. 영문장이나 알지. 아우, 어려워.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보니까. 나한테 일상 용어인데. 이게 어려운 말이야. 나 정말. 이게 어렵네. 자, 박나래 씨는 대상 톡 쏘느라 재산 탕진 중이라고요. 대상 받기 전에 할아버지랑 좀 약속을 했었어요. 아, 돌아가신 할아버지랑. 살아계시는 저희 할아버지 정정하게 계세요. 저희 할아버지 연예대상 보면서 김구라는 왜 이렇게 많이 받느라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면 할아버지의 약속하는데 좀 할아버지라는 그 어감 때문에 네. 약간 좀 이제 하늘에 계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집에 계신 할아버지한테 아, 그러세요. 하늘에 안 계시고 네. 할아버지가 이제 네, 2년 전부터 네. 본인이 생각한 게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업용 자동차를 아하. 보셔가지고 차 하나 꾸꾸 왔어? 아 예. 네. 마음에 드세요? 좋다. 엄청나게 좋다. 그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마다 회식도 하고 또 선물도 돌리다 보니까 어우, 또 살도 많이 찌고 사실 이 옷이 사이즈가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입어보고 단추에 민족 대이동이 있었어요. 약간 좀 중간만에 좀 많이 벌어졌거든요. 길이 보기션 너무 미안해. 선택자한테 공해가지고 내가 되게 단지를 볼까 봐 이런 게 되게 네, 죄송합니다. 박나래 씨는 네. 안영미 씨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적이 있다는 건 영미 선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19금 개그를 너무 좋아해요. 코드가 그래서 저는 이제 TV를 보던 시청자 입장으로서 와, 그 안영미 씨랑 같이 이 무대에 쓴다면 어떤 기분일까 한번 꼭 해보고 싶다. 근데 이제 영미 선배는 해본 바서 너무 잘 됐고 저는 네. 좀 무명이 길었고 그래서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19금 개그를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같이 이제 드립걸즈라는 공연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약간 19금 개그지만 둘이 결이 좀 달라요. 저는 약간 말로 하는 19금 개그면 안영미 선배 같은 경우는 행동으로 약간 몸빵 같은 네. 행위 예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행위 예술. 빨리 보내. 잘못했는데. 아 몸을 한다니. 그러니까 몸으로 대화를 시도하더라고요. 두 분이 잘 맞으시겠어요. 괜찮았어요. 좀 말로 하고 몸으로 하고 그렇죠. 그렇죠. 관객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영미 선배가 한 번은 술을 먹으면서 회식 자리에서 하늘 위에 두 개의 태양을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선배님 제가 뭐 실수가 안 된다면 조심스럽게 결어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그때 저희를 심판 봐주신 분이 19금 개그의 제왕인 신동엽 씨께서 신동엽 씨가 저런 상들이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풀어볼 거야? 저희 두 개그를 보고 네. 안영미 선배님이 새벽 3시경에 어우 난 못하겠다. 아, 네. 저는 지지선을 했습니다. 예. 신동엽 선배님이 저희 둘을 보는 혀를 내두르시면서 야 나는 너들만큼 쓰레기는 아니야. 아, 그 사건이었군요. 예. 아, 그 사건이었습니다. 예. 아, 박나래 씨는 찐입니다. 찐. 아, 찐. 완전 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오늘 어쩐지 네. 굉장히 다소곳하네요. 아, 예, 예. 제가 아, 줄도 안 쏘고 말이야, 오늘? 나래 씨 앞에서는 까불 수가 없어요. 이미 그때밖에 오늘은, 이미 졌어요. 아, 오늘은 무청 방송이에요? 예, 아, 오늘은 무청입니다. 오늘 그래. 다 빼졌어요. 그래. 오늘 쳤다, 내가. 안영미는 사실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럼 진짜 이 프레임 안에서만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고 그렇죠. 실제로 굉장히 다소곳하고 네. 맞아요. 네. 항상 저한테 구선배님. 네, 우리 구선배님. 너는 그럼 저 구봉서 선배님을 얘기하는 거니? 그래서 그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다소곳하죠. 네, 아주 다소곳하고. 네. 나래 씨는 실생활에서도 찐입니다. 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 정말 나 왜 이렇게 보수적인지 모르겠어. 아니, 보수적인데. 제가 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스태프분들이 이걸 막 들어주잖아요. 가끔씩 뭐 안영민 씨 좀만 옆으로 와주세요. 제가 그런 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오늘 스케치북에 그런 얘기 처음 봤어요. 안영민 씨 5점 추출이 무슨 얘기예요? 아니 내가 자꾸 옷을 계속 이렇게 입더라고. 이런 남자 있어요? 안영민 씨 5점 추출해 주세요. 네, 강나래 씨도 광고에서 안 해본 역할이 없으시다고요? 아, 저는 맞아. 그 단독으로 하는 CF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특이한 게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화장품이 들어온 거예요. 화장품이 들어와서 뭐 어떤 역할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피지역이라는 거예요. 피지역? 피지가 맞나? 그랬더니 예, 맞아요. 코 속에 있는 피지역. 저 무슨 역할이에요? 피지가 뽑히는 걸로 하시면 돼요. 이게 몰래 카메라인가 해서 피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맥주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사실 또 제가 술을 좋아하니까 세계 맥주 광고예요. 그래서 하면서 한 잔 촥 마시면서 막 이 맛이야 뭐 이런 거 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맥주 한 잔을 안 마시고 세계 맥주잖아요. 네.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분장을 했어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분장 추할 때 그렇죠. 15시간 동안 20개국을 분장을 했어요. 아, 뭐 아프리카부터 해가지고 뭐. 그렇죠. 미국, 러시아, 아, 독일, 중동, 체코, 뭐. 스위스 뭐 다 있습니다. 네. 딱 한 번 설렜던 적 있었던 게 여행 광고였는데 거기 모델이 조인성 씨였거든요. 근데 드디어 제가 조인성으로 찍나 보다 했는데 현장 가보니까 제가 조인성 씨 분장을 한 거더라고요. 조인성 씨는 안 나오고. 그거는 TV, 저는 바이럴. 그럼요. 우리가 이제 바이럴부터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미스터 추도 이제 다 바이럴이죠? 예, 예. 바이럴 쪽이랑 바이럴. 그쪽이 괜찮아요. 나래 씨가 이 다음에 언젠가는 꼭 찍고 싶은 광고가 있으시다고. 제가 이제 작년에 스포츠 브랜드 모델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아, 엔사. 아, 엔사 거. 맞아요, 그 광고 보고 너무. 마치 그것처럼 예능인이 안 할 것 같은 거. 네. D사의 향수 모델. 샬리즈 테론. 알죠? 그 샤를리즈 테론이 아시잖아요. 그 약간 하늘하늘 거리는 황금색깔 드레스 입으면서 바람에 그 드레스가 다 벗겨져. 네. 그러면서 갑자기 물에 들어가면서 자들 아이들 봐. 이거 맞아요. 야, 야, 진짜 그거에 도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이런 느낌인 거지. 야, 근데 제품을 생각해야죠. 하고 싶은데. 거기 밑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짜여진 피주 줘야겠다. 재밌긴 하겠어요. 박나래 씨가 요즘 필사적으로 뭐 띄우고 싶은 게 있다고요? 추대엽 씨도 네. 이 카피추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또 그다음에 유재석 선배님의 유산슬도 그렇고 요즘은 본인도 중요하지만 국회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나 혼자 산다 해서 살짝 밀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밀리더라고. 이제 그 안동조 씨 조지나 나 그걸 너무 하고 싶은 거야. What's your name? My name is 조지나. 안동조 씨. 안동조 씨. 조지나. 조진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억지로 울면 안 돼. 조지, 조진아요. 억지로 울면 안 돼. 조진아, 이걸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말투 멋져. 해피, 해피. 라스, 라스. 약간 그 문세윤 씨 같은데. 아니에요. 문세윤이랑 비슷한데? 조진아는 안동조 씨예요. 전혀 문세윤이랑은 다른 디피컬트.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나 혼자 산다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오늘의 일상, 조진아 일상이에요. 조진아 데일리 데일리,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뭔가 그걸 하고 싶었는데. 언니. 그 안동이라는 도시가 보수적이니까. 예. 그런 거 약간 패러디해서 안동, 네. 조진아. 안동 조씨로 뭔가 이게 자유분방한. 무슨 얘기 하겠네. 안동 그 조씨 조진아. 예. 안동 MBC에서 한번 해봐. 그래요, 진짜 양반분들. 진짜 인정을 받아야. 안동 MBC에서 한번 해봐. 안동에서 인정받기 전문이에요. 네. 안동 MBC부터. 네.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이상희 씨는 오픈 팬미팅을 했었다고요? 이제 무명 시절이 좀 길었잖아요. 무명 시절이 길어가지고 이제 그 인터넷 방송 제가 10년 전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나오기 직전에. 아, 최근 먼저 했네. 먼저 했죠. 제가 먼저 했는데 그거 너무 신기한 거지. 야 여기 연예인이 방송을 해.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제 방송 봤었어요. 그래서 김준호 선배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된다. 팬미팅을 하자. 그러니 난리가 난 거 채팅창에 저희가 기본 방송을 하면 1,000명이 맞거든요. 매일매일 방송했는데도 온다는 사람이 한 200명 정도 된 거예요. 야 이거는 나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인원이다. 그래서 김준호 그리고 김지민 그때 김원효 씨 그다음에 홍인규 씨 김지호 씨 연예인이 6명이 온 거예요. 다 멤버들이야. 그래 와가지고 이제 200명을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좀 웃겨줄 수 있을까 해서 200분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연예인 6명 단 한 분 오셨어요. 진짜요? 난 아직도 기억나. 부산에서 KTX 타고 온 재미호수님. 재미호수님이 양손에 단감 두 박스를 들고 오셨어요. 아마 상주 거로 추정이 됩니다. 예. 예. 자기도 놀랐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연예인이 계시죠? 그래서 재미호수님의 팬미팅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나요? 무슨 일을 하시나요? 그래가지고 김준호 선배가 이거 뭐 팬미팅이고 뭐고 야 짜장면이나 시켜 먹자 그래가지고 연예인 여섯 분에 팬 한 분 해가지고 아하. 짜장면에 탕수육에 먹었습니다. 그래. 대박이다.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또 지금 있는 재밌었죠. 거죠. 재밌었죠. 네. 네. 주말 드라마의 왕자님 이장우 씨 요즘 장르를 넘나들면서 작품 활동 중이시라고요. 주말 드라마가 많이 죽어가지고요. 그래서 뭐 뮤지컬도 하고 그리고 또 예능도 조금 하고 있고요. 제가 또 한 3년 전에 한 50%까지 한번 찍어. 그것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죽었다는 거야. 이따 물어볼 건데. 급하네. 그 주말이 죽어서 약간 좀 위기의식을 느끼나요? 어때요? 그렇죠. 왜냐면 제 판이었는데. 주말 드라마를 하면 너무 이렇게 직장인 마인드로 돼가지고 너무 좋았거든요. 다시 이제 뭐 출근하고 이제 밥 먹고. 또 일찍 끝나고 하니까 선생님들 또 피곤하면 오래 못 그래, 잤죠. 그래, 맞아. 네, 네, 네. 니는 밤새 그러잖아. 네, 네. 그래갖고 일찍 끝나서 저는 참 좋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웹툰 원작 드라마를 또 하나 찍고 있습니다. 웹툰으로 해서. 네, 아유, 야, 나는 좀 밝은 분인 줄 알았는데. 네. 톤이 내가 좋아하는 톤이야. 세상 노후한 톤. 약간 베이스에 우울이 깔려있는 톤. 내적 우울. 그런 거 좋아요, 저. 네. 아니, 제가 지금 첫 출연해가지고 좀 약간. 살짝 쫄아 있어요. 은정씨 라디오스타 첫 출연이에요? 네. 예전에 계속 이렇게 연락이 오셨었는데 아 죄송해요. 빠그러졌어 이러고 또 연락 끊으시고 이제 일관되게 좀 안 된 얘기라고. 나 이런 걸 좋아. 정신은 이렇게 밝지만 알아. 그리고 그 주말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를 찍다 보니까 분위기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회식도 많이 하고 옛날 같은 경우에 선배님들 이제 조금 이렇게 어깨도 좀 주물러 드리고 맞춰 드리다 보니까 저녁 먹으면서 야 반주 한잔 하자 그러면 제가 아 저 안 먹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네 선배님하고 같이 먹다 보면은 이제 살이 디디디 찌더라고요. 드라마 촬영할 때 몇 킬로를 시작해서 몇 킬로로 이제 드라마가 처음에 한 78 정도의 스타트를 끊었다가 드라마 점점 찌기 시작해갖고 88kg에 끝난 적이 아 그래 봅시다 우리가 이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많이 컸네. 아, 2019년이고 2010년이구나. 네. 왼쪽은 진짜 다른 사람 같다. 그게 이제 하나뿐인 내 편 때인데 제 역할 이름이 왕대륙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사람들이 대륙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저기 대륙이라고 부르는구나. 하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목이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두꺼워지더라고. 굉장히 이제 댓글에 거의 뭐 한 10만 개가 다 제 욕이었어. 왜요? 왜요? 아니 남자 주인공이 관리를 못하냐 이거지. 너무 무덕한 거 아니냐. 이정우 씨가 그 밥 먹을 때 감성이 제일 촉촉해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 먹는데 좀 약간 진지한 편이죠. 진짜? 30대 중반 후반 넘어가면서 제가 왜 이렇게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고 몸이 이상해지지 이거를 저는 약간 논리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좀 파봤더니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 호르몬 변화. 진짜 구라형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호르몬에 관심이 많지. 그래서. 근데 원래 그게 이제 40대 좀 중초반에 오는데 좀 일찍 왔구만. 예, 네, 제가 식습관하고 뭐 이렇게. 술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먼저 와가지고 가슴도 좀 튀어나오고 맞아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식습관을 좀 바꿔보자 해가지고 먹는 걸 좀 잘 챙겨 먹기 시작했죠. 저는 핸드폰 어플 제일 많이 쓴 게 뭔지 봤더니 이제 배달 어플
그리고 뭐 식재료 시키는 어플 뭐 이런 것들을 하루 종일 보고 있더라고요. 내일 먹을 걸 미리 오늘 짜가지고 먹고 뭐 내일은 뭐 먹고 요즘 제철에 음식이 뭐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먹는데 내일 먹을 걸 지금 제가 정리를 미리 해놨는데 네, 전어가 또 철이잖아요. 전어랑 또 술을 같이 페어링해서 먹을 예정이고요. 전어에다가 그 올리브오일도 또 되게 좋은 거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뿌려 먹으면 더 맛있다 그래갖고 그것도 미리 주문해놔가지고 오늘 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식재료 같은 거 이런 거 좋은 거 사는 거에 너무 행복감을 느껴서 소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미리 사가지고 저희 시골집에다 묵혀놔요. 대단하네. 소금 같은 거는 한 10년 뭐 8년 이렇게 묵히면 이게 간수가 빠졌다가 또 다시 물이 들어갔다가 이러면 되게 맛있어지거든요. 이야. 제2의 이정섭 씨 뭐 이런 분들은 또 바닥에서 그 저기 감성 요리사인데 요리할 때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면서 가루 가지고 요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가루 왕자 뭐 이런 소리들 좀 많이 듣고. 가루상? 네, 가루상. 마법의 가루를 조미료. 이제 들어가야지. 설탕 150g, 꽃소금 20g. 이상호 회원님도 가루를 만드는 사람인가? 가루가 어떤 가루? MSG 가루 관련된 가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리를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음식을 해 먹어야 되니까 그냥 다 때려 넣고 MSG 넣고 그렇게 해서 먹으면 이제 조리를 잘한 것처럼 맛있어지니까. 그래서 시작한 건데 사람들이 너무 제 건강 걱정을 하더라고요. MSG 사실 나쁜 거 아니거든요. 조금씩은 다 필요해요. 그래요. 네. 요즘에는 MSG가 옛날에는 되게 화학적으로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발효 공정을 거쳐가지고 건강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뭐 전문가네, 전문가. 저희 집에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뭐 조미료 이런 가루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집에 가루 몇 개 있어요? 가루는 정말 많아. 한 50개는 넘게 종류별로? 그러니까 뭐 소가루, 돼지고기, 닭고기, 버섯, 네. 그다음에 뭐 꽃게가루, 조개가루, 뭐 황태가루 이런 거 진짜 그런 것들도 다 있고. 아니 그래서 저기 그 가루로 만들 수 있는 그 요리 가운데 좀 간단하게 우리 저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 아 이거는 진짜 치트키 같은 건데 소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소가루 뭐 정말 반 스푼? 조개가루 그 다시다 그 반 스푼 그리고 MSG 반에 반에 반 스푼을 항상 믹스를 해놓고 어떤 요리를 하시던 그걸 넣으면 맛있어지는데 뭐 된장찌개는 기본이고 미역국도 맛있어지고 그 알리오 올리오 있잖아요. 단맛 같은 거기도 이거 들어가면 기가 막히고 맞는 가루네 맞는 가루. 네 그걸 얘기할 때 그 민혁 씨가 계속 네, 운동을 먹으면 맛있어 아니면 뭐야? 아니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장우 씨가 술을 되게 좋아해요. 위스키에도 그 가루를 넣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인데요. 진짜로.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인데. 아, 들어보자고. 네, 이게 MSG라는 것들이 뭐 다시마에서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한 건데 그 감칠맛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12년산 위스키에다가 제가 이제 한 방울을 떨어뜨렸더니 그 맹맹한 12년산이 약간 쿰쿰한 한 20년산까지. 아니 근데 제가 먹어봤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그 진짜 맛있어요? 진짜 위스키 동호회에 있는 얘기고요. 위스키 동호회. 위스키 동호회에서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위스키에 물 타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부드럽게. 네네. 그것처럼 제가 다시마 우린 물을 살짝 넣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신기하다. 너무 신기했어요. 가루 먹었어요. 오호. 네, 가루 요리사 이장우 씨. 요즘 대식가 라인을 탔다고요? 네, 저는 원래 대식가였고요. 요즘에 저기 현무 형님하고 박나래 누나랑 같이 이렇게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습니다. 장우 씨는 주요비급이야?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뭐 한 혼자 라면 4개, 5개 정도. 와, 괜찮은데. 오히려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살 많이 안 찌는 스타일이라고 좀 얘기를 해요. 먹는 거에 비해서. 근데 왜 별명이 팝류예요? 팝류가 사실은 굉장히 맛있는 기름이죠. 네,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튀긴 뭐 과자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라면 같은 걸 많이 먹어서 그래서 이번에 SNS도 팝류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제 팝유51이라는 아이디를 만들었어요. 팝유51. 축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먹으면 행복해지는 거 이런 전도하고 싶어서. 근데 팝유 캐릭터라면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되게 이제 뭐 살이 조금 찌시는 분들은 이렇게 앉아서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좌식 별로 안 좋아하지. 안 좋아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신발 벗고 거기 좌식으로 먹으면 꼭 나갈 때 이제 신발 신다가 한 번씩 옆까지 올라오고. 아, 되게 못했네. 우와, 되게
진짜 뛰어서. 많이 먹어서 살면서 한 번도 못 느껴봐요. 저는 이제 항상 양말을 좀 신기가 좀 어려워요. 하도 많이 먹으면 이제 위가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안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아, 양말 누가 신겨주는 그런 기계 같은 거 개발합니다. 항상 많이 먹고 집에 가 있으면은. 팬티 그 브랜드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항상 뒤집어져요. 아, 뒤집어져요. 그래서 뒤집어지는구나. 그래서 뒤집어져요. 많이 먹으면 배가 나오니까 이게 안에서 뒤집어져서 돌돌 말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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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려. 아, 그 팬티가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네. 좋은 거 사도 다 말리더라고. 또 많이 먹으면 집에 가서 이제 좀 누워 있고 싶잖아요. 똑바로 누우면 막 여기가 막 되게 압박감이 오고 그런 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제가 이제 조교 출신인데 그때 봤던 게 응급환자들은 옆으로 이렇게 눕히더라고 옆으로 누워봤는데 편안하더라고 왼쪽으로 누우면 왼쪽으로 누워 이제는 아예 이렇게 아니면 안, 못 자요 아 습관이 됐어 네. 옆에 이렇게 누우면서 아 내일은 좀 덜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늘 하긴 해요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하게 먹었지 생각은 하는데 좋은 사람들끼리 먹다 보면 이게 둘이도 막 한 12시간씩 먹은 적도 있고 저희가 라면 끓여 먹고 다음 날 계속 후회를 해요. 네. 그때 이제 스톱워치를 딱 누르더라고요. 지금부터 48시간 금식 해가지고 장우가 단식 전도사예요. 저희 배우들 사이에서 명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단식이 뭐 어떻게 하냐에 좀 차이가 그치? 있는데 다이어트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막 알아보다가 노벨상 논문을 하나 봤는데 노벨상 받으신 분이 자가포식이라는 그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좋은 세포가 나쁜 세포를 잡아먹는다. 맞아. 안 먹게 되면. 그래서 한 3일에서 길게는 뭐 한 7일 정도를 단식을 해주면 몸이 완전히 개운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며칠까지 해봤어요? 저는 7일까지 해봤어요. 대단한 친구네. 7일 동안 단식했다고요? 물만 드시지. 물만 먹는데 이게 첫날에는 먹고 싶은 욕구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둘째는 머리가 막 엄청 아파오더라고요. 막 그러는데 이제 한 3일 지나니까 오히려 몸이 조금씩 개운해지면서 그래. 이거 내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기록을 한번 깨보자. 시간, 네, 그래서 너무 개운하게. 아, 그래. 네. 와. 의사분한테 여쭤봤더니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너무 자주 하면 몸에 안 좋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주면 굉장히 디톡스 효과도 좋고. 본인 같은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아, 네. 그래 아주 뭐 야. 아니 근데 살 때문에 목숨이 위험했던 순간도 있었다고요? 제가 그때 좀 부잣집 도련님을 맡아가지고 양복을 입고 딱 촬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촬영하고 나면은 좀 뭐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먹었어요. 먹고 이제 저녁에 한신이 있었는데 뭐가 이렇게 어지러질 하더라고요. 계속 촬영하는데 뭐가 계속 어지러워갖고 촬영하다가 갑자기 카메라 감독님이 야, 너 괜찮아? 이러길래 딱 봤더니 여기가 아예 이렇게 시뻘개져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목이 늘어났구나, 갑자기. 여기가 셔츠가 꼬이니까 목이 늘어가가지고. 셔츠가 이렇게. 진짜 실시간으로 살이 찌네. 민혁 씨가 이장우 씨가 만든 요리 먹어본 적 있어요? 저는 힐링하고 싶으면 저는 장우 집으로 가요. 그러면 형 뭐 드실래요? 그러니까 첫 마디예요. 항상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게요. 떡볶이 이런 거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시켜 먹고 네. 어렵게 할 수 있는 음식은 다 해 먹어요. 냉면 육수까지 직접 다 뽑아요. 네. 육수까지 다 뽑고 김치도 장난 아니에요. 아, 그래. 김치 진짜 맛있어요. 담갔어 직접? 아 기가 막혀. 네, 기가 막혀. 아버지까지 뭐 이정우 씨한테 홀리 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장우 씨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뭐 이렇게 음식하는 거 좋아하고 술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장우 씨가 한번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이제는 둘이 술 친구예요. 거기서 이제 아버님께서 이렇게 막 안주를 해갖고 소주를 딱 따르시는데 이거 이 어르신과 같이 소주 먹는 게 너무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문화적으로 가정적인 분이네. 저희 그 가족여행을 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장우 대고 장우 뭐하러 전화해요. 가서 음식 내 술친구 좀 불러봐.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장우한테 전화했더니 저 좋아요. 그래가지고 가족여행에 같이 와서 같이 갔어. 음식 다. 신기하다. 근데 그거 호의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본인도 그냥 가는데 사실 그거 쉽지 않거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가족분들하고도 너무 친하고 형 아들 뭐 딸하고도 너무 친해서 같이 따라다니는 편인데. 저희 아들 졸업식 가는데 우리 아들이 장우 삼촌 오면 안 돼? 우와. 해가지고 그 정도야? 제가 물어봤는데 또 그때 마침 스케줄이 없어가지고 저희 졸업식 때 왔는데 엄마들이 또 난리 나잖아요. 아, 난리 나지. 이러면 또 이러면 뭐하러 따로 살아요? 같이 살지. 이제 마침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